아우, 저는 그리고 천천히 얘기 듣는다. 시간 없으로 많다. 욕설 맛있어. 어, 내자고. 연기하면서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능 나와서 우는 것 같아요. 버킷리스트 반대말 뭐가 있죠? 오늘 마부분들 되는 게 하나도 없네. 혼자 사서 찐밥 한번 먹어보려고. 생선구이를 먹고 싶었고 예능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. 아, 근데 참 이게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됩니다. 그렇죠. 뭐 말만 하려고 해도 좀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, 저. 근데 아버지 부르면 그게 또 다 반겨져 있잖아. 저희 집안은 부모님한테 반말해가지고. 아, 첫 마디가 안 떨어지네. 아빠. 방송 잘 보고 계시죠? 아마 이 방송 전에 제가 백상예술대상에 앉아있는 모습도 아빠가 봤을 텐데 상을 받았을지 모르겠네. 아마 감사한 마음을 내가 꼭 얘기했었으면 좋겠네. 아, 아빠가 쓰러지고 나서 아빠는 좀 항상 강인한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없이 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사실 그 모습을 마주 하는 게 좀 두렵고 겁나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던 것 같아. 아, 죄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자주 찾아뵙는 그리고 배우로서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까?